안녕하세요. 먹방 궁녀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임신 34주차가 됐습니다. 확실히 33주차 넘어가니까 몸도 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도 엄청 붓는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이 엄청 부어 있어요. 특히나 손 같은 경우에는 관절 마디가 아프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이 시기에 거의 다 그런 분들이 많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아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리된 아기 방이랑 얼마 전에 이제 베이비하우스에서 구입한 유모차랑 카시트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을게요. 임당식 아침 식사예요. 아침은 거의 요 미주라 토스트 아니면은 호밀빵 같은 걸로 먹고 있어요. 트러플 머쉬룸 스푼대는 진짜 엄청 맛있어요. 천천히 되면 천천히. 먹어봐. 치킨 샐러드 나왔어요. 주문하신 메뉴 다 나오신 거 맞으실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겠다. 띠용.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아기 방입니다. 이렇게 벽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가지고 스티커도 사가지고 붙였고요. 여기는 국민템? 여기는 국민템 쌤키즈 서랍장과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국민 애착 인형 젤리캣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귀엽죠? 그리고 미피 무드등. 남편이 피카츄 무드등을 엄청 원했지만은 고민하다가 그냥 미피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떤 분 인스타 보고 너무 뭔가 감성 있어가지고 따라 산 액자랑 액자 그림이랑 꼬꼬핀이에요. 뭔가 분위기가 좀 살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리안 드림코 침대. 아기 침대랑 선물 받은 기저귀 교환대. 아직 세탁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세탁 수욕입니다.
이제 베이비하우스에서 구입해온 카시트랑 이모차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짜잔! 유모차부터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오이스터 3 플러스 색상은 샴페인 샌드 색상이에요. 언박싱 해주세요. 어, 장난치지 말고. 언박싱. 목소리 왜 이래. 언박싱. 구입 전까지 실버크로스 듄이랑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오이스터로 구입을 했습니다. 뭔데? 무겁지. 거의 얘도 10점 몇 킬로 아니야? 9.5킬로인가 10.5킬로인가 그래. 조립하는 거 설명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비닐은 일단 버리지 마. 다 따로 돼 있구나 이게. 바퀴가 오고. 바퀴가 블링블링하고만. 다 끼운 거야? 나사 같은 고정 안 해도 돼? 아 진짜 빡빡하다 얘는 근데. 아 진짜 웃겨. 거의 다 왔어. 지금 이거 한 10분째 사투 중이에요. 짜잔, 이렇게 조립을 끝냈어요. 예쁘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좀 되게 낮은데 리뷰 이벤트로 받을 수 있는 하이 포지션 어댑터를 갖다 설치하면은 훨씬 높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랑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가지고 오이스터로 선택을 한 게 커요. 보관할 수 있도록 잡아볼게요. 당기고 이거. 잠깐만요. 잠고. 네. 당기고 얘를 안에 이걸 당겨. 그리고 이쪽 당겨.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당겨. 그리고 여기 스위치를 잡아 당겨. 오케이. 다음은 브라이텍스 듀얼 픽스 플러스 아이 사이즈 제품이에요. 디자인은 블루마블 디자인으로 구입했고요. 신생아부터 4,5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다이치 원픽스 360 시즌2랑 고민하다가 리뷰 이벤트가 꽤 커가지고 브라이텍스 제품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번에 리뷰 이벤트로 아기 의자를 주더라고요. 근데 리뷰를 4개 놨어야 돼요. 맞네. 예쁘다. 예쁘쥬. 후기 이벤트 4개 써가지고 요거 받은 게 왔습니다. 이제 조리원 가방을 싸볼 거예요. 아마 이제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산후조리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리원 가방에 쌀 거, 물티슈랑
그리고 빨대, 애기 수건이랑 베네쪼고리, 속삭에, 그리고 마스크, 산후 복대, 손목 보호대, 요것저것 이렇게 가져가려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수건이랑 세면도구, 영양제, 화장품도 챙겨야 되고, 과자도 이렇게 챙겼어요. 임장 때문에 과자 같은 거 너무 못 먹어가지고 가져가려고 챙겼습니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일 먹고 싶었던 라면, 라면도 챙겨갈 거예요. 안녕, 다녀올게요.